눈앞에 바위 같은 걱정도. 물과 닿은 강가 한쪽에서 오랜 친구인 피라미와 잠자리, 개미가 모였습니다. 피라미가 먼저 친구들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요즘 드러내 수영 실력이 매우 좋아졌거든. 여기에만 머물기에는 강가의 물이 너무 적지 않을까? 잠자리와 개미는 함께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 그럴 걱정은 없어 보이는걸. 다음으로는 개미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땅굴을 계속 파다 보니 우리 집이 매우 넓어졌어. 조만간 흙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잠자리와 피라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집을 100개, 1000개 지어도 흙이 모자랄 일은 없겠는걸. 마지막으로 잠자리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하늘을 날다 보면 저 하늘에 머리가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피라미와 개미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또 처음 보는걸. 우리 눈앞에 바위 같은 걱정도 주님이 보시기엔 모래알보다 작은 사사로운 일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8절 찬송가 337장 359장.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과 염려는 사람들이 평생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인생은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벗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또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해도 심지어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을 쏟고 자신의 힘을 낭비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충분한 것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힘차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